데일리안이 데일리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세금으로 산 백신 주는 대로 맞으라 공산당이냐? 아, 참 진짜 씨. 이런 기사를 내니까 영국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독 직해 좀 해주세요. 아, 이 몇 주 동안은 정부가 백신을 충분히 공급 못한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이게 이제 보수 언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 보수 언론이 지금은 공격의 이 지점을 또 바꿨다. 뭘로 옮겼냐면 꼬문이죠. 어느 백신을 맞을지를 고를 수 없게 된 점으로 공격 포인트를 옮겼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백신을 맞을 수 없게, 그러니까 백신을 고를 수 없게 해놓은 것 자체가 커뮤니즘이다. 즉 공산주의다. 이렇게 예. 지점을 바꿨다. 그런데,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정말 예. 명언입니다. In which country do people get a menu of vaccines to choose from?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럼 어느 나라에서는 지금 백신을 고르냐? 메뉴처럼 고르냐? 예.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그렇게 고르냐? 이렇게 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공산화에 대한 걱정을 하는 예, 그런 발언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빈 예. 그레이 영국 교수님께서 아주 그냥 뼈 때리는 말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실제로는 전에 뭐예요? 그 영국이 일상을 되찾았다 그러면서 난리 났을 때 나는 영국보다 한국에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왜 한국이 훨씬 안전하니까. 영국이 일상을 찾은 날도 5천 명 넘게 매일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은 나라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도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시는데 요즘 하도 보수 언론들이 이스라엘 하니까 이스라엘 좋은 줄 아시는데 예. 인구가 800만인데요. 예. 확진자가 80만 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500만 명이 확진자인 상태인 겁니다. 우리나라 예. 지금 500만 명이 확진자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났죠. 탄핵이지 탄핵. 그럼 예. 지금도 177명의 확진자가 나와요. 그런데 안정된 상태라고 하거든요. 177명을 우리나라 인구수로 같이 해보면 곱하기 5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몇 명입니까? 예. 1000명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1000명 가까이. 그 정도가 안정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다가 이스라엘은 화이자에다가 모든 그 800만 명의 생체 데이터를 넘겨주기로 각서 쓰고 누가 받아온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있었다가는 우리나라는 진짜 탄핵 정도가 아니라 국정농단으로 빵에 가야 돼. 멸문지화지 멸문지화. 어. 예. 왜 내 개인 의료 정보를 가장 민감한 정보를 왜 남의 나라 기업한테 주냐? 그렇죠. 이거를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사안을 대통령이 결정을 해? 누가 그런 권한을 줬어?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한테.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전체 인구의 10%까지가 확진자가 나오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고 싶었겠어요. 아 쉽게 말해서 총리가 자기 쫓겨날까봐 겁나가지고 마음껏 해놓고 이게 무슨 이게 사회주의예요 이게 독재국가지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이게? 어? 자 여러분들 백신을 마음대로 맞으실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립니다. 지금 요즘 노쇼가 생겨갖고 백신을 못 맞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가까운 이제 그 의료원 중에 지금 백신을 놓는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예. 이름 걸어놓으시면 예약, 갑자기 예약. 전화 받을 수 있어요. 예. 지금 혹시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럼 네라고 가면 바로 주사를 맞을 수 있는데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맞고 이 코로나의 불안함으로부터 해소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주변의 진료소를 예약을 한 번씩 걸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백신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셔야 됩니다. 예. 예. 아니 영국 사람들 다 맞고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영국에는 지금 안정됐다는 자, 얘기를 하면서 자 제가 다른 얘기 하나 더 해드리면 네. 화이자가 안전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네. 화이자 맞고요. 미국에서 예방주사 맞고 죽었다라는 리포트가 들어온 게 3,400건이에요. 그러니까 3,500명이 죽었어요 이미 벌써. 근데 그게 백신과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없고 일정한 패턴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2억 명씩 맞았으니까 원래 사람 죽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포함된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무려 3,500명입니다.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저 혈전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100만 명에 한 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맞아야 10명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중에서 돌아가신 분은 통계상으로는 2명에 불과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확률은 그게 수백 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백신은 무조건 맞는 게 유리한데
화이자라고 해서 안전하냐 그럼 그렇지도 않고 그다음에 아나필락시스라 그래서 맞은 다음에 알레르기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도 꽤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이자가 확률은 더 높죠. 그건.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맞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런 것들은 다 확률 싸움입니다.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교통사고로 매일 사람이 한 명씩 죽는데 예? 차 끌고 다니지 말자는 얘기는 많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시면 되고요. 저도 이제 리스트에도 걸어놓고 빨리 좀 주사를 먼저 맞으려고. 그렇군요. 맞고 난 다음에 그 상태를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제가 원래 맞게 되는 순서에 맞춰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나 갑자기 날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아, 정보가 이렇게 해도 된다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공정성 시비를 자, 보는 것 같은데. 자, 백신 21만 명 접종 어제 됐어요. 이거 점점 더 커질 겁니다. 하루에 21만 명 이상씩 이제 계속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300만 명 돌파합니다. 지금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요. 처음에는 처음에 맞아야 되는 사람은 요양병원에 계신 그렇죠. 분들,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 코로나 걸리면 돌아가실 분들을 주로 맞추다 보니까 될 수 있는 예, 그렇다 분들. 보니까 찾아가서 놓는 주사였어요. 찾아가서.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웠다고. 이게 그러니까 찾아가서 놓는 주사를 놓는 동안 진료소를 전국에 270개 기초 자치단체마다 하나씩 다 구축을 했고 접종센터요. 그다음에 네. 이제 병원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고 있거든요. 지금 15,000개 의원과 예. 계약이 끝났습니다. 하루에 3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맞추는 게 일도 아닌 게 독감 때는 막 우리 1,000만 명, 2,000만 명씩 그냥 맞았잖아요. 예. 주사가 있으면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단계라 초반에 속도가 안 났던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고 특히 5월, 6월에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1,200만 회분이 들어오거든요. 예. 이것들을 다 맞추기 시작을 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좀 진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 아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속도가 늦는 것은 몸이 안 좋으신 분들께 배달을 해서 그런 거고 이제는 우리가 접종소에 가서 접종을 받으면 되니까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뻔히 기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지랄들을 한 거예요. 여태껏 접종률이 왜 낮으냐 왜 속도가 안 나느냐 이 지랄 하고 있었던 거야. 얘네의 관심은 대선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11월에 집단 면역이 안 만들어져야 내년에 대선에 이길 확률이 1%라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스트라제네카를 저렇게 미친 듯이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화이자까지 때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화이자도 사람 죽었다 이러면서 중앙일보 등에서 특히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요. 예. 맞지 마라 그냥 이런 거예요. 예. 근데 그럼? 여러분들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는 걸 잘 아실 테고 그러고 지금 1월에 비해서 지금 4월 돼서 벌써 좀 고위험군이 많이 맞았잖아요. 그렇죠. 맞고 나니까 이 치명률 즉 코로나에 걸렸는데 치명적으로 갈 확률도 엄청 떨어졌어요. 줄어들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사망률도 아 치명률 사망률 죄송합니다. 그거는 지금 2.5%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 중에 2.5%가 돌아가시던 게 0.5%로 맞아요. 예. 사망률이. 예. 1000명 중에 1000명이 걸리면 그중에서 예. 50명 아니 5명이군요. 네. 5명. 예. 그리고 위중증률도 많이 줄어들어서 1000명이 걸리면 그중에서 한 명이나 중증으로 이행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줄어 가지고 병상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야, 옛날에 뭐 500명만 넘어도 병상이 부족하다 어쩌다 이럴 때가 있었는데 왜 그런 얘기 안 하지 뭐 숨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상한 헛소문 퍼뜨린 약자들이 있던데 위중증 환자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코로나 걸려도 생활치료센터에서 대부분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많이 줄어들었고 또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648개의 음압병동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걸리더라도 좀 더 안전해진 거 백신은 지금 한 번만 맞아도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여전히 있지만 코로나에서 중증으로 전이될 확률이 없어요. 빵에 빵. 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무조건 맞으시라. 그렇죠. 예, 살려면 맞아야 된다. 예, 언론인들 맞지 마라. 까마쿠님이 얘기하셨지만 언론인들은 제일 먼저 맞을 겁니다. 미국까지 가서 불법 저지르면서 쳐맞는 거 보세요. 지들 제일 먼저 맞을 거예요. 그러면서 백신은 불안하다. 백신은 불안하다. 이러지 지랄 할걸요? 계속 그러겠죠. 예. 예. 그래야 지들한테 입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돈의 힘을 오늘 확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순조롭게 맞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맞는 속도를 계속 높여가니까 어떤 부대적인 효과들이 또 생기는 줄 아세요? 세계 각국의 그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우리나라한테 러브콜을 막 보냅니다. 갑자기 화이자 CEO가 자발적으로 한국을 얘기해요. 어? 화이자 우리 생산을 35회 이상 늘릴 테니까 그럼 한국이 득볼 거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국 좀 더 사가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 왜 그러냐 하면요.
주민등록으로 전국에 있는 인구를 통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들 그 주소 이전하시죠. 우리나라 위장전입 예. 시비 벌어지잖아요. 예. 외국은 있을 수가 없는 시비야.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이 어디에 사는지 위치를 파악하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미국의 우리 사촌 동생은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게 왜 문제냐고. 위장전입이라는 그러니까. 게. 그러니까 위장으로 전입한다는 게 뭔지에 대한 컨셉이 아예 없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이 등록하지 않아요.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아예 없어. 그 있는 것은 아무런 것도 적혀 있지 않고 이름하고 번호만 적혀 있는 소위 말하는 소셜 시큐리티 카드. 나의 사회보장 번호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운전을 하는 사람 경우에는 이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있는데 거기에 주소가 적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분을 증명할 때 신분증을 갖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우편물 들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세 저 납부한 우편물 그렇죠. 뭐 이런 것을 들고 간다고. 이럴 정도로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못 모으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잘 모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본에 비해서 또 백신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질병 관리도 잘 되니까 화이자를 우리나라에 푼 다음에 이게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 몇 번이 화이자 맞았다 안 맞았다 딱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런 정보들을 이제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이런 거 아마 협상 과정에서 그 화이자 맞은 사람 중에서 몇 명이 중증이고 몇 명이 아니었다는 우리가 알려줄게요. 이런 식의 협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개개인의 정보를 넘겨준 거고 우린 그게 아니라 확률을 넘겨줄 수 있는 확률. 거예요. 화이자를 500만 명 맞췄는데 그중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 몇 명이고 그중에서 중증으로 간 사람 몇 명이다. 이런 통계는 우리가 확보해서 넘겨주게 되면 3상실험 이상의 효과가 나기 때문에 화이자로서는 엄청난 이 노하우를 획득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변이 바이러스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모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화이자가 공유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화이자만 이렇게 러브콜하는 게 아니에요. 모더나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우리나라에 자회사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이번 4월에 선언했어. 그리고 또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아예 내년까지 넘어서 기술 이전 해주겠다고 합의했잖아. 지금 사방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이 시장을 차지하려고 서로 그냥 러브콜하고 뭐 혜택 주겠다 하고 이러고 있는데 왜 이걸 제대로 보도하는 데가 없어? 자 이제 백신은 그러고 사실 안타까운 것은 6개월 한 번씩 맞아야 돼요. 예, 이게 맞는 게 시작에 불과해서 지금 맞으신 분들은 10월에 또 맞아야 돼요. 원래대로 따지면 물론 이제 초반엔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게 올해 한 해가 돌아가고 나면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맞는 게 이제 이 국제적 국민적 행사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예. 그러니까 화이자랑 제약회사들이 앞으로도 돈 벌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하려면 우리나라처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나라랑 조인트를 해서 그렇죠. 예, 정보를 갖고 가고 싶어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다급한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어떤 협상을 만들어낼지는. 예, 좀 두고 봐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이자가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바백스는요 어떤 그 얘기까지 우리랑 하고 있냐면 5가 백신을 갖다가 만들자. 독감이 지금 4가 백신까지 나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독감에다가 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까지 그 막을 수 있는 5가 백신을 만들자 이런 얘기까지 진전시키고 있어요. 그 5가 백신 나오면은 진짜 독감 백신 맞고 끝나는 거야. 5개 그렇죠, 예. 다 끝나는 거야. 그걸 노바백스가 노리고 있어. 그럼 화이자 같은 데는 지금 막 몸이 달았지. 노바백스한테 그걸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열심히 만들어놨던 그런 그 코로나 백신이 사실상 필요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막 또 헐뜯고 있어.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기사도 쓰고 이래야 되는데 일부러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다 이제 제약회사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 인도인데 네. 인도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36만 나왔어요. 예, 그 뭐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긴 한데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 예, 이건 지금 그러면 사회가 극도의 혼란 상태로 가기 때문에 아무리 제약 공장이 많아도 불안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들을 찾게 되는데 이 기술 여러 가지 이전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중국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 공장을 택할 확률이 높다. 자, 이런 점도 말씀드리겠고요. 인도 하루에 36만 명. 아, 지금 저 시신들을 불태우는 시신을 그냥 거리에서 불태우고 있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 아니 이런 상황에서 몇백만 명이 모이는 축제를 허락하는 정치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진짜 난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인도가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큰 경쟁력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기레기 새끼들이 많이 그렇게 설쳐도
그냥 잡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경쟁력인가를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어요. 인도의 사례를 봐서라도.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인권 이제라면서 북한 인권 걱정하는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백신 안 줬잖아. 이제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신 이기주의를 딱 대놓고 공격하고 그리고 외신이 그거를 대서특필하다시피 다뤄주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인도에다 6천만 분 주겠대. 그리고 이제 와서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특허를 일시 정지하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나오면서 지가 글로벌 리더십을 갖다가 좀 가져가려고 바이든이 이제 와서 저지를 합니다. 역겨워요 정말. 토 나와.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오퍼레이션 워프라고 해서 초단기간에 백신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네. 1조 원이 넘는 돈을 제약회사에 그냥 현찰로 갖다 줘요. 줬죠. 다 써라. 뭐 재료 뭐 필요하니. 그 전 세계에 있는 재료 공급망을 다 잡아갖고 필요하다는 재료 다 구해다 주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말 그 기적적으로 6개월 만에 백신 개발에 성공을 해서 백신을 맞고 있지만 처음에 나올 땐 누구나 치료제가 먼저 나오고 백신이 나중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생각했죠. 백신을 만들 때까지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은 기본적으로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쓰고 있는 화이자랑 모더나가 쓰고 있는 mRNA 방식, 메신저 RNA를 메신저로 보내는 방식인데 이거 자체로 백신을 만들어 본 전례도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론에만 존재하던 것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 뭐 운이 좋고 어쩌고저쩌고 했죠. 그런데 1조 원을 퍼부었기 때문에 사실은 1조 원을 퍼부은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예. 아니요 죄송합니다. 1조 원을 퍼부은 모더나 같은 모더나죠. 경우는 이 백신의 특허권을 미국 정부가 야 그거 풀어라고 하면 풀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네. 화이자는 지들 돈 주고 했으니까 뭐 별개 문제라고 하더라도 네. 그런데 그런 사정을 고려하면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일시적으로 백신을 뭐 저 특허를 푼다 어떻게 만든지 다 알거든요. 그렇죠. 다만 로열티를 내는 문제랑 이 수급을 조정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크게는 원료를 구하는 문제가 있긴 한 건데 어쨌든 저걸 풀어서 이 선진국 말고도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백신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인도 보세요. 36만이 죽어가고 있다니까. 저런데 급하게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백신을 틀어지고 특허권도 틀어지고 그러면서 그거 갖고 야 너 쿼드 들어오면 우리가 줄게 6천만 분 고작. 그러는 와중에 왜 쿼드 안 들어가냐고 관광되는 언론도 있다는 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니 지금 있는 백신도 무려 1억 회분을 지금 우리가 확보해서 5천만 국민이 다 맞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1월까지 지금으로부터 11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요 저렇게 백신 놓는 것 같아도 실제로 백신을 다 맞아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것의 목표가 7월입니다. 7월. 7월에도 안 돼요. 예. 하여튼 이제 7월이라고 치고 그로부터 네 달 뒤면 한국도 집단 면역이 만들어지는 거면 그렇게 아주 늦는 속도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게다가 지금 경제 성장률도 OECD 1위예요 지금. 예. 우리가. OECD 1위고 1분기 성장률도 1.5로 예상보다 0.2%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됐고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올해 우리가 4%의 성장까지 기대할 수 있다. 3.8%를 지금 예측하고 있을 정도로 경기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3.8%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 홍남기 이렇게 되는데 재난지원금 좀 주면 안 되냐 진짜? 아, 갑자기 야, 더군다나 야 상속세만 해도 지금 2조가 일단 꽂혔잖아. 어? 삼성에서 그래도 꽂았잖아. 냈어요? 4월 말까지 내야 돼요. 아, 그런가? 그러니까 오늘까지 안 내면 안 돼, 걔네. 아, 그렇구나. 응.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까대기 먹겠죠. 홍남기 얘기하다 열받았네. 응. 하여튼 우리 홍주사님 돈 그렇게 벌어서 자영업자들 살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수출 시장이 살아나고 있어서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이제는 재원 없다는 소리 지금 못 합니다, 예. 솔직히. 경기 좋아지는 것과 별개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배포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